7월 7석에 비가 오는 이유는 뭘까요? 7월 7석은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리기 때문에 비가 온대요. 견우와 직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하늘에 계신 옥황상제에게는 딸이 한 명 있었는데 비단 짜는 일을 너무나 좋아해서 직녀라고 불렀어요. 예쁜 처녀로 자란 직녀는 견우라는 다른 별나라의 선인과 결혼을 했어요. 견우는 소를 좋아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견우와 직녀는 매일매일 행복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얼마 후 옥황상제는 몹시 화가 나서 말했어요. 아니, 비단 짜는 소리가 들리지 않잖아. 소들은 밭을 갈지 않고 뭐라는 거야? 견우와 직녀는 결혼한 다음부터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견우는 직녀를 소에 태우고 들로 산으로 놀러 다녔어요. 직녀는 배틀에 실을 걸어놓은 채 몇 달째 배를 짜지 않았지요. 아니, 이런 고의한 녀석들을 봤나?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매일 놀러만 다닌단 말이냐? 안 되겠다. 견우는 동쪽 끝으로 가서 살고 직녀는 서쪽 끝으로 가서 살도록 해라. 견우와 직녀는 깜짝 놀라서 옥황상제님께 용서를 빌었어요. 아이고, 옥황상제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림없는 소리. 그렇지만 1년에 딱 한 번, 7월 7석에는 만나도록 허락하마. 1년에 단 한 번뿐이다. 그때부터 견우와 직녀는 서로 떨어져서 지내게 되었어요. 직녀가 보고 싶구나. 사방님을 볼 수 있는 날이 어서 왔으면. 드디어 견우와 직녀가 애타게 기다리던 7월 7석이 되었어요. 그런데 동쪽 하늘과 서쪽 하늘 사이에는 은하수라는 커다란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견우와 직녀는 은하수를 건널 수가 없어서 눈물만 흘렸어요. 그 눈물이 땅으로 떨어지면서 비바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땅에서는 큰 홍수가 났어요. 땅에 사는 동물들은 견우와 직녀가 너무도 안타까웠어요.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없을까요? 강을 건널 수 있게 다리를 놓아야 해요. 옳지. 까치들을 모아서 은하수의 양쪽을 잇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견우와 직녀가 만날 수 있어요. 좋아요. 빨리 까치들에게 부탁해봅시다. 수백만 마리의 까치는 하늘을 날아올랐어요. 그리고 몸과 몸을 이어 은하수 양쪽을 잇는 다리를 만들었지요. 견우와 직녀는 이제 만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 뒤부터 땅에서는 비바람과 홍수를 면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7월 7석에는 여전히 비가 내린답니다. 왜일까요? 견우와 직녀가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기 때문이지요. 또 헤어질 때 아쉬워서 눈물을 흘리기 때문이기도 하고요.